언니, 좋은 아침이야. 언니, 어제 푹 쉬셨어요? 응, 너도 잘 들어갔지? 아니요, 어제 새벽 4시에 집 간 거 있죠? 왜? 뭐 하느라고? 저도 약속 펑크나고 우기 오빠도 만나기로 한 형이 늦는다는 거예요. 아, 배는 너무 고프죠. 밥이나 먹고 간다고 합석했는데 그 형이 계속 안 와서 같이 기다려주다가 계속 마신 거예요. 근데 그형 새벽 3시에 나타난 거 있죠? 결국 그분이 저 집까지 데려다 주셨잖아요. 너무 웃기죠? 그래? 그래도 나름 재밌었어요. 우기 오빠 은근 웃겨요. 니들 참 체력도 좋다. 어제 언니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화하지 그랬어. 집도 가까운데. 언니 피곤하실까 봐요. 아, 나 배려하느라 그런 거야? 네. 고맙다, 루비야. 선배 생각도 해주고. 고맙긴요. 더 힘줘! 지금은 웃어야 돼! 언니, 우기 오빠 주말에 뭐 하는지 알아요? 집에만 있대요. 안 그럴 것 같이 생겼는데. 그쵸? 아마 쌍둥이 자리라서 그럴 거예요. 아, 그리고요. 우기 오빠네 어머니가 뭐 하는 분인지 알아요? 완전 깜놀이에요. 옛날 왜그 잡지에 있죠? 잠시만요. 표정이 바뀌려고 해! 안 돼! 버텨! 여기서 웃지 않으면 사람 이상해 보인다고! 못 버티지!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가기로 했어요. 뭐? 꽃축제요. 둘이 꽃축제를 간다고? 네. 일산이 꽃축제가 유명하다던데요? 어제 보니까 막 현수막도 걸려있더라고요. 내일부터 시작이래요. 술 마시다 나온 얘긴데 진짜로 가게 된거 있죠? 그렇다고 지금 발 빼기도 좀 그렇고요. 언니, 근데 표정이 왜 그러세요? 내가 뭘? 아, 표정이 되게 썩은... 썩은 뭐? 어? 우기 오빠! 좋은 아침. 아, 선배, 좋은 아침이요? 우기한테 티내면 끝이야! 웃어, 제발! 어제 재밌었다며? 네? 아,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그 형이 새벽 3시에 나왔어요. 그래도 되게 재밌었잖아요. 아, 맞다, 오빠. 우리 꽃축제 일요일에 가면 안 돼요? 저 내일 부산 가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 일요일에 가자. 아싸, 좋아요. 오빠, 우리 이왕이면 저녁에 가면 안 돼요? 저녁에 불꽃놀이도 하고 더 화려하대요. 그래. 신난다. 선배도 같이 가요. 어? 선배 그 동네에 살잖아요. 같이 가요. 아니야. 나는... 내가 왜... 일요일에 약속 있어요? 아니, 없는데... 그럼 같이 가요. 글쎄... 같이 가요, 선배. 와, 그래요. 언니도 같이 가면 너무 좋겠다. 같이 가요, 언니. 여럿이 가면 너무 좋겠다. 같이 가요, 언니. 저게 또 왜 저러지? 우기한테 사심 있는 거 아니었어? 그냥 해맑고 눈치 없는 거였나 봐. 우리가 루비를 오해했네. 오해했어. 진짜? 가요, 가요, 언니네. 그래, 알았어. 와, 언니도 같이 가니까 너무 좋다. 잘 됐다. 축하해. 부럽네. 아, 부장도 달고. 아이고. 과장님! 끊어. 과장님도 꽃축제 같이 가요. 우리 다 같이 가요. 이리 와보세요. 왜?
뭐, 왜, 뭔데? 축제?